아, 넣어줄게. 나 여기서 트레킹 코스를 해서 도롱면목까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하늘길 트레킹 고! 아 이젠 차야 될 것 같은데? 차죠? 네. 여기 쭉 따라 올라가면 되네. 아 이젠도 장착했고 나무하네. 오, 빠지네.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운동할 때나 그럴 때 입으로 자꾸 호흡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배로 숨이 차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. 코가 막혀가지고. 와 도롱이 안에서 텐트 겁나 많아요. 와우. 와우. 사진 볼 때는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아, 되게 그냥 작네요. 어, 작다. 사진은 물이 좀 되어 있다. 그래서 반대편에서 반영하는 거 좀 찍는다. 반대편에서 이렇게 색깔이 색깔. 이게 되게 예쁜 파란색이다. 텐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박지 쪽으로 알아보러 갑니다. 빡친다. 우와. 여기 바깥쪽 나오고 잘. 지금 또 나네. 많이. 오늘의 박지 여기.
아, 여자 혼자 못 치겠는데? 잠깐 어? 지 올라왔어. 다시. 장단지 신발 이거 벗다가요. 어. 가지마 장단지. 이거 오뎅탕 이거 한 20분 넘게 걸려가지고 미리 해먹어요. 무스키? 한 조금 먹어볼까? 근데 난 그냥 어디 털어놓을 데 있어요? 오, 여기 이 거미 집 싸우네 되는데? 와. 난 그 올리브 오일. 잘 끓여졌다. 와우. 저거 그 떠나는 줄 알겠다. 뭐 여기 별로가 안 생기네. 어. 별로 안 생기네. 별로.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후두둑 떨어질 만한데. 괜찮아서. 또 와서 오뎅이 오사비. 다행이만 근데 결로가 생겨도 그냥 툭툭 털어내면은 어, 얘는 아 근데 아 여기 좀 있네. 얘 근데 수증기가 있으니까 생길 수밖에 없다. 맞아. 사람 그 입김이랑. 어. 눈 파가지고 어. 너가 물 파핑하면 좀 그럴려나 봐. 위에 살짝 내일 한번 해보자. 눈이요? 근데 그 눈, 많이 해야 될 거. 눈 진짜 많이. 해야 돼. 어. 녹이면 시커멀 걸. 아, 더럽긴 더럽다. 산소건도 모르겠는데 또 여기는 어. 일단은 눈 요새 눈 더럽다고. 어. 그리고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. 국물 더 리필할 수 있다. 가루 하나 더 있거든. 아, 진짜? 물 부어서 밑에 발려표 다시 바꿔보면 돼. 너 잘 물었다. 허리야. 허리. 너무 많이 얼었다. 어떤 거요? 그 치케. 와, 겁나 춥네. 태풍 찍을 시간. 아, 여기 있던데. 나 랜턴.
보이나? 영하 14도입니다. 오빠 영하 14도예요. 어? 어. 흐려가지고 별 안 보일 것 같은데. 아, 별 조금 보이긴 보이네. 지금 밤내니까 바람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바람이 안 들어오거든요. 참을 만한 것 같아요. 얼었다. 이거는 내 침낭 안에다가 놓고 자야 할 것 같아요. 오. 안 열려. 아, 열렸다. 발 시렸다. 깜깜하랬어. 이게 남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 시원히 여기 폭풍 뒤에 빌려가며 여기 같이 세우시기가 끝났네. 이렇게. 오! 이렇게 봤어. 아! 이거 먼저. 이렇게 해서 막. 인도에 가면 잘 어울려. 인도. 민디네. 이렇게 해서 딱. 그때 나가냈어. 어. 간디 룩을 좀 이끌어가. 이끌어가야겠다.
방식 그건데 이거. 네, 이제 철수도 하고 이제 아직 코스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도롱이 연못 저희는 어제 여기서 자지 않았고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. 저 이쪽? 그러면 아 이쪽 길로 가나 본데요? 아 그래? 오케이 오케이. 꼴랑 500m밖에 안 올랐는데 힘들어 미치겠어요. 어제 저희 출발했었던 마우틴콘도 도롱이 연못에서 하이원탑 승강장까지 일단 걸어간 뒤에 백운산 마청봉까지 다시 또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. 진짜 나왔다. 건물이 보여요. 다 원래는 어제 곤돌라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려가 무난하게 내려가는 정도. 벌써 앞질러 가 있는 상황입니다. 맨날 찾아.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. 아 여기 진짜 텐트 치기 대박이네요. 아 여기 딱 여기 좋네. 어제가 여기였는데. 근데 어제는 여기 뭐 하지? 블로그 쓴 사람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? 어 거긴 나는 그 마천봉이랑 백운산이랑 또 나눠져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그게 하나인 거죠? 그런 거. 그럼 또 오세요. 오세요. 그럼 절로 가야 돼. 우와. 이거 봐, 이거 찍어, 찍어, 찍어. 오. 쏘아 올라가네. 이거 어디서 양양에서 가는 건가? 제주도 가는 것 같아. 누나 옆에 있어 보지. 응? 야? 우와. 진짜 높네. 무슨 산인지 다시 가볼까나.
벨리탑 거기 벨리콘도. 어 여기 뷰 잘 되어 있네. 오, 오 조심해야 되겠다. 우와 씨. 야, 눈 많이 왔다 여기도. 어 계단이 진짜 위험하다. 아 여기도 다 그거 리프트 타는 곳이구나. 벨리탑이네 지금. 스타츠도 없이 레그워머를 스타츠처럼 다시 고쳐 신었어. 이 다리 진짜 머리 주머니 차고 걷는 것 같아요. 왜 썰매 없나? 나 들고 스피츠를 안 들고 와가지고 오늘 같은 날 한라산에는 들고 갔었는데 크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썼거든요.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조금 눈이 덜 들어오는 거. 그리고 밑에 기다리고 있네요. 어, 멧돼지 엄청 갑자기 내 심장 벌렁거린다. 소리 진짜 크던데 아까 소리면서 가까이 있었어. 아, 저쯤에 있었는데. 괴물 무서워. 오히려 이런 데서 막 내려오는 거. 나타나면 바위 뒤에 숨어야 되는데, 나무 뒤에. 나무 뒤에 숨어야 돼, 바로. 응. 아, 진짜 놀랬다. 근데 아까 우리가 2.5km를 봤잖아. 거기서부터 꽤 많이 걸어왔거든. 어. 그리고 아마 그 갈림? 자작나무 아닌가? 이게 여기 있는 거. 자작나무 어. 근데 하얗잖아. 아 절로 가면 저기 없어. 저기. 길이 또 있긴 있는데. 멧돼지. 아, 나 진짜 놀랬다니까. 어. 아니, 근데 그 소리가 어. 두 번 울렸어. 어. 나는 근데 어. 처음에 그, 계속 들었어. 그 오토바이 지나가는 그런 소리인 줄 알고 어.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또 울리는 거야. 근데 멧돼지가 이래가지고. 아, 나 진짜 심장. 근데 아까 우리 그 거의 막 빠진 데 이럴 때쯤에 이상한 꾸역 하는 소리 났었지. 네. 그게 그것도 멧돼지 소리가. 그랬지. 다 있어요. 진짜 야생동물이 많긴 많나봐요. 아까 막 노루같이 생긴 것도 보고
넓은 공터인 줄 알았는데 물이에요. 어저께 마운틴 콘도 그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도롱이 연못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도롱이 연못 그 묵었던 박지에서 지금 여기 벨리 콘도까지 그 10km? 11km 걸어와서 어제 오늘 해서 총 15km 정도 걸었습니다. 진짜 좋다. 이제 사람들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와, 살았네, 살았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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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힐콘도에서 힐팍에서 멈추는데 응. 안 내리고 마운틴 콘도까지 가면 돼. 오, 오 둘째 타게 됐다. 공짜로 타게 됐어. 어제 그 운행을 중지해서 그런 건가? 그럼 아. 오. 괜찮은데? 게이드. 진짜. 오늘 많은 경험을 한 거야. 진짜. 안 물어봤으면 핵심이 있는 거야. 역시 일단 편하게 가기는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. 다양한 거 잘 봤다. 잘 보고 마무리 네. 좋네. 여기가 그 여기 아, 멈추지 말고 그냥 가래. 거기 내리지 말고. 여기 노을 지면 진짜 좋겠다. 집으로 이제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